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 기업 담당하고 있는 백승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진국에 이어서 저는 2022년 중국 투자 아이디어와 유망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중국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글로벌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이런 산업에 중국 기업들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가 되었고 또 어떤 기업에 투자가 유망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모빌티 시장에서는 현재 플랫폼 기업들과 IT, 완성차, 부품 기업들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진출해 있는데요. 이 과거 PC 기반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스마트폰 시대에는 구글과 애플이 주도권을 쥐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생태계에서도 결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글로벌 상위권 수준까지 기술 개발을 이뤄낸 바이두가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인프라 영역부터 VR 헤드셋, 그 3D 게임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모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성숙도나 규제 이슈를 감안했을 때 2022년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는 이 VR 헤드셋 제조와 핵심 부품 기술을 보유한 고어텍을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태양광 풍력 신규 설치가 늘어나고 2021년 전력난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와 원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순수 전기차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상용차 시장은 수소 에너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수소 시장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유망 기업으로는 수소 저장 운송 기업인 CIMC 엔릭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중국 유망 기업으로는 총 10개 기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기업을 포함을 해서 이 자율주행 시장 쪽에서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 기업인 윌 반도체,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는 샤오펑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는 3D 게임 쪽으로는 텐센트,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쪽으로는 알리바바,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BOE를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그린 에너지 쪽으로는 원전 관련주로는 중국 핵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1위 기업인 양광전력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은 선진국보다 시작은 좀 늦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기술력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상용화 시기도 이 선진국들,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업들과 유사한 시기에 좀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두 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2035년까지 정책적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L2 단계의 자율주행차 비중을 전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5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35년에는 주요 도시로 자율주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바이두, 오토엑스, 포니, AI 같은 중국의 로보택시 기업들은 현재 7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두나 포니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도 주행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보택시 기업들은 2023년 4단계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완성차 기업들의 스케줄을 보면 2023년과 2025년에 L4 단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OS 기술력은 현재 바이두를 선두로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발표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 데이터를 보시면 바이두가 18,000마일 정도로 이 웨이모나 크루즈를 이미 앞서서 2019년에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 오토엑스나 포니, 디디 같은 중국의 로컬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미 8위권 내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력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정부 지원 하에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보다 이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빠른 기간 안에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자율주행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에 자율주행차 판매량은 2,660만 대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 밸류체인은 전반적으로 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주행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이 OS나 HDMap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로컬 기업이 좀 우세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부품 쪽으로는 거의 화웨이가 주요 부품 영역에 다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가 2022년에 출시할 예정인 이 아센드 910 제품의 연산 속도는 엔비디아의 올인을 상회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그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는 니오나 샤오펑 같은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같은 이런 해외 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는 좀 로컬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상장 업체인데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헛사이를 기준으로 좀 기술력을 살펴보면 글로벌 선두 기업인 루미나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대비 그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로컬 이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중국의 로컬 라이다 업체와 협력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는 좀 바이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수익화 모델은 이 로보택시 서비스나 자율주행차 양산, OS 서비스를 완성차 업체한테 제공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컬 로보택시 경쟁사 대비 지금 광범위한 지역에서 4단계와 5단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2030년에 중국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좀 본격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이두가 점유율 40% 이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현재 4단계 수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현재 5개 도시에서 30개 도시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3,000대를 현재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를 하고, 2026년까지는 100만 대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목표는 2025년까지 이 운전자가 탑승한 기존 택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행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이두는 2년마다 새로운 버전의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5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매 세대마다 평균 주행 거리당 비용을 평균 60% 이상씩 절감을 해왔고, 2년 뒤 2023년에 발표 예정인 6세대 같은 경우도 주행 거리당 비용을 50% 이상 절감을 해서 생산 원가가 24만 위안까지 낮아질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2023년에는 생산 단가가 일반 택시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두의 주가 같은 경우는 2020년 말에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고, 그 주가가 2021년 정부 규제로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바이두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좀 감안을 하시면 현재 시점에서 바이두를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중국에서도 VR 헤드셋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의 AR, VR 헤드셋 출하량은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인 50%를 넘어서서 77%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AR, VR 기기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를 중국의 로컬 스타트업 기업인 DPVR과 피코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각각 올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전년비 108%, 45% 고성장을 시현을 했고요. 2021년부터 중국에서도 이런 하드웨어 제품 수요나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의 메타버스 전 밸류체인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 중인 기업은 텐센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이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 쪽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가장 앞서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 스타트업들을 포함을 해서 화웨이, 샤오미 같은 이 IT 기업들도 지금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 쪽에서는 텐센트가 경쟁사 대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나
그 게임 엔진인 언리얼을 개발한 에픽 게임스의 지분 40%를 현재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와는 중국의 합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중국 시장을 진출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영역별로 규제 리스크를 점검을 해보면 가상경제 영역이 가장 규제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상 화폐 거래나 NF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자산 거래는 중국 정부의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스탠스를 감안을 하면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가상 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UGC 시장 중심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나 중국판 로블록스인 미니월드 같은 이런 샌드박스형 게임도 굉장히 UGC 시장이 빠르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을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2021년 들어서 사용자 연령대 제한이나 이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이런 신규 게임 승인이 지연되거나 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 3D 콘텐츠 이 게임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좀 환경이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정부 규제 이슈나 메타버스 산업 성숙도를 감안을 하면 2022년도는 콘텐츠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는 고어텍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어텍은 글로벌 1, 2위인 페이스북과 소니 VR 헤드셋의 독점 ODM 업체고요. 이 글로벌 VR 헤드셋 조립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VR 헤드셋용 프레넬 렌즈, 뭐 MEMS 모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완제품까지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이 디바이스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어텍의 AR, VR 관련 사업 매출도 2020년과 21년, 22년 모두 전년비 10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AR, VR 기기 사업 부문은 2023년에 이 고어텍의 최대 사업 부문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어텍은 이 웨어러블 기기 부품의 핵심 기술인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 이 MEMS 기술력으로 글로벌 6위인 업체이고요. 마이크로폰 모듈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웨어러블 핵심 부품 생산하고 있는 코핀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레노버 AR 사업 부분 지분을 인수해서 이 AR 글래스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앞으로 AR 헤드셋 자체 개발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상 선행 PE가 28배에 불과한데 과거 3년 평균 43배를 감안하시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주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산업입니다. 중국은 현재 수소 충전소가 2020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3위 규모이고요. 수소차 보급도 글로벌에서 세 번째로 많이 달성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을 60% 이상 절감을 해서 화석 기반 수소 기준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이 수전해 기술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생산 비용이 저렴한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 중심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알칼라인 기술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의 80% 이상이 전력 비용인데, 이 앞으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 원가가 하락하고 또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2025년과 30년 각각 25%, 33%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40년 중국의 재생 에너지 그린 수소 비중은 현재 약 3% 수준에서 2040년에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소차 보급은 2025년까지 10배, 그리고 충전소는 2030년까지 10배 확대를 중국 정부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속도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장려금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 수소시장도 전기차 시장과 유사하게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수소시장을 육성할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이 저장용기 기술력으로는 가장 선진 기술인 이 타이포 저장용기는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정부 주도 투자 하에 이 아직까지 연료전지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해외 기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연료전지 핵심 소재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고 2040년까지 점진적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으로는 CIMC 엔릭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CIMC 엔릭은 중국의 수소 운송과 저장 영역에서 좀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부분별로 뭐 수소 생산부터 운송, 저장, 충전과 관련된 설비들을 제조하고 있고 운송 쪽에서는 뭐 튜브 트레일러나 액화수소 탱크로리 그리고 저장 쪽에서는 2021년 3월에 글로벌 기업인 헥사곤이랑 합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캐파를 구축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타이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헥사곤, 도요타, 일진 복합 소재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헥사곤이랑 이 타입3와 타이포 수소 저장용기 생산 캐파를 연 10만 개 정도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고압 수소 저장용기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2025년에는 2020년 대비 10배 성장할 것 같고요.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49배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소 저장 쪽으로 가장 기술력이 앞서고 있는 이 CIMC 엔릭에 좀 가장 크게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IMC 엔릭의 수소 사업 매출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 2021년 1-3분기 이 수소 사업 수주 잔량이 전년비 130%로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의 수소차 보유량이 10만 대 달성 가능하다라고 가정할 시에 지금 CIMC 엔릭은 수소 매출을 거의 40배 이상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고압 저장용기의 핵심 기술력이자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 같은 경우도 중국이 글로벌 탄소섬유 3대 생산국이기도 하고 또 핵사곤과의 협력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그 핵사곤이랑 합자 이슈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면서 연초 이후로 주가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나 중국의 장기적인 수산업 성장성을 감안하신다면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발간 자료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테마와 기업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